2005년부터 라이온즈의 소신 끝판대장 오스만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KBO 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씁니다. 2005년 4월 3일 시작된 끝판대장의 자그마했던 시작점. 작은 조약돌이 쌓여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부처 상이 됐습니다. KBO 통산 350번째 세이브. 역대 최초 370세이브의 고지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올라서보지 못한 한미통산 500세이브라는 가장 높은 곳에 오스만이 올라섰습니다. 내가 먼저 갔다 올게. 내가 이걸로 사 뿌리고 막았다. 아니야. 돌 그래야 묻힐까? 근데 이거 불가 이거 하려고 과일 빼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케이크에서 그냥 세트로 아니, 그냥 케이크에서 이거 아니 과일을 형이 빼요. 근데 조금 더. 그러니까 과일을만 빼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오승환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오! 우선 축하드리고 선배님과 이렇게 같이 야구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선배님이 라운드에 계실 때 제가 같이 수비를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100위로 달성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500세이브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딱 100개만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개만 딱 채울 때까지만 저희랑 같이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그 케이크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계속 들고 다니신 거 없어갖고 한밀턴 500세이브 정말 축하드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야구장 가서 선배님 이제 보면서 야구를 해서 그거 크고 같이 야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 선수였던 것 같고 그냥 굳이 덧붙일 필요 없이 오승환 선수 나왔으면 이겼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네, 저는 승환 선배님이 나오면 언제든 이길 수 이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멋있었죠. 정말 멋있었고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오승환 선배님이랑 같이 한 팀에서 경기를 한다고 이렇게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게 선배님도 500세이브라는 기록을 많이 신경을 쓰이신 것 같은데 하루 빨리 달성하셔가지고 마음 편히 경기에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하루 빨리 달성하셨습니다.